네, 단 하루 남은 2019년 올한해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LA시 두 번째 시의원 탄생을 많은 한인들은 탑뉴스로 꽂았습니다. LA 한인타운 10대 뉴스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전용훈 기자입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한인 사회가 놀라운 정치력 신장을 이룬 한 해였습니다. 지난 8월 존리 후보가 LA시 12지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사상 유례 없는 두 명의 한인 시의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Faithfully discharge the duties of council member of council member of the 12th district of the 12th district according to the best of my ability according to the best of my ability. 지난해 윌셔 초등학교가 폐교하면서 불거진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는 올해도 파행을 이어갔습니다. 남은 이사진들의 거듭된 말바꾸기와 버티기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한국학원 측이 한인 사회의 재산에 대한 기득권만 주장하고 차세대 뿌리 교육 및 건물 관리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의지가 없는 것으로 결론짓게 되었습니다. 한인 최대 의류기업 포레버 21의 파산 보호 신청으로 다운타운 의류업계에는 짙은 먹구름이 드리웠던 한 해였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 수출 규제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오물 테러는 한인 사회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계속 강화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한인 이민이 위축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대폭 까다로워진 영주권과 비자 심사 등으로 많은 이민 신청자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식을 줄 모르는 부동산 열기와 함께 LA 한인타운의 개발 붐은 올해도 계속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한글날 공식 제정은 자랑스러운 한글의 우수성을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SAT to Korean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시작을 해서 결국 우리가 갈 길은 AP인 거예요. AP 코스를 만들고 AP 이그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대학이지 않습니까? 월드 시리즈 진출을 기대했던 다저스의 디비전 시리즈 패배와 류현진의 토론토 이적 소식은 한인 야구 팬들에게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된 SBS 기업대학 매치플레이 대회는 무려 18주간의 대장정을 통해 UBB은행이 초대 챔피언에 오르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한인 사회 최초로 스포츠 경기를 통해 한인들이 소통하고 결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